고정수 빼고 앞으로 갑니다. 고정수. 자, 가운데 밑으로 오겠습니다만. 아, 네. 평소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운동? 나도 마음이야 저렇게 뛰고 싶지. 하지만 어디 이 나이에. 아니 너 지금 내 앞에서 나이 타령하는 거냐? 그러게 말이에요. 배가 나와서 못 뛰는 거면서. 뭐? 그러는 당신은 열심히 운동해? 아유, 돈이 어딨어요? 헬스클럽이다 스포츠센터 회원권이 어디 한두 푼인가? 돈보다도 어디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맞아. 시험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거 참 이상하네. 아, 운동하는데 꼭 그렇게 헬스클럽이네. 돈 타령이네. 시간 타령을 해야 하나? 정말? 할머니, 그럼 옛날 사람들은 체육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운동을 못하니까 병에 많이 걸렸겠네요? 네, 틀렸어.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날마다 몸을 움직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했지. 하긴 그래요. 오히려 현대에 와서 운동 부족으로 온갖 만성병이 훨씬 더 심각하게 늘었죠? 맞아. 세상이 문명화되고 항상 차만 타고 다니면서 편리해지니까 운동 부족 현상이 심각하지. 참, 어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런 운동 부족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나 사망하고 있대요. 수백만 명이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운동의 효과는 대단하죠. 그렇다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체육관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가벼운 산보나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 줄넘기 정도로도 충분하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몰아서 운동을 하면 어떡해요? 운동으로 그래도 확장하게 해야지. 제대로 들어야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유식한 말로 과유불급. 모르면 배워 배워. 저런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과다증도 해로워요. 근육통, 관절통은 물론 협심증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 우리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근데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운동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면 곤란하겠죠? 우선 안전하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는 운동 습관을 평생 동안 지속해야 하므로 흥미의 요소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건강 검진이나 체력 검사를 통해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력 검사는 알겠는데 건강 검진도 합니까? 네, 사전에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인하여 위험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운동 전 검사는 체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동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운동하기 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이 운동을 시작하려는 40세 이상의 성인과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확한 운동 능력을 알고 실시해야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십시오.
할머니 힘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슨 말씀? 나는 매일 여기 와서 운동을 하거든. 근데 힘든 건 내가 아니라 일요일만 나오는 아범이겠지. 네, 저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그런데 혹시 올바르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물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운동을 하다 그만두면은 운동 효과가 사라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도 매일매일 해주는 것이 핵심이야, 핵심. 아, 그렇군요. 정준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장난치면 못 써. 아니에요, 아빠. 운동은 숨이 조금 차고 땀이 날 정도가 제일 적당한 거래요. 맞다. 그래서 가볍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거야. 무리한 게 장땡이 아니라고. 그리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럼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 단 여러 부위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말이야.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지루해질 텐데요. 종목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해야지. 역시 우리 할머니는 유식하셔. 확인 학습.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겠죠. 즐길 수 있는 운동. 지루한 운동은 쉽게 그만두게 되어 오히려 자책감으로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유산소 운동. 성인병 예방과 젊음 유지에 가장 좋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생활 공간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그 무서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운동의 효과는 막강하죠? 설마 여기까지 함께 보고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만 운동하는 분은 없겠죠? 자, 그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운동 따라해 볼까요? Let's go! 어린이 운동은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서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는 태도를 갖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달리기, 뛰기, 수영 등의 단순한 운동을 실시하고 평형감각 등의 신경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아이와 손을 바잡고 좌우로 계속 뛰세요. 동요를 부르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 즐겁겠죠? 한쪽 다리를 들면서 아래로 손을 넣어 박수를 치고 약간씩 뛰면서 한쪽 다리에 5회씩 번갈아 하세요. 발바닥을 맞대고 양손을 잡고서 크게 밀고 당겨요. 앉아서 양다리를 오므렸다 벌렸다 하고 그 위에서 아이가 박자에 맞춰 개태 점프를 하게 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대고 양다리를 모은 채 바닥에서 15도 정도 올립니다. 누가 더 오래 있나 경쟁해봐요. 한쪽 손을 서로 엇갈리게 맞잡고 서로 피해가며 상대방의 엉덩이를 치세요. 먼저 상대방의 엉덩이를 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엄마, 너무 재밌어요. 우리 또 해요. 그래, 그래. 청소년기는 형태적, 기능적으로 신체가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 증진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기죠. 다만 골격과 근육,
심폐기능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이걸 이용해보죠.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짚고 반드시 선 다음 한쪽 다리를 앞, 옆으로 크게 흔듭니다. 무릎을 굽히면 안 돼요. 이렇게 다리를 바꿔가면서 10번 반복합니다. 이번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아요. 팔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들어올려 6초간 L자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바닥에 누워 양팔은 머리 위로 뻗고 다리는 쭉 편 다음 상체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려 손이 무릎에 닿게 몸을 V자로 만드세요. 그대로 5초간 있는 겁니다. 매일 10번씩 반복하면 뱃살 걱정은 없겠죠?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땅을 짚고 양 다리를 쭉 펴고 다시 원위치하여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요. 40대엔 몸이 이것저것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정말 그래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병 등이 있을 때나 흡연자, 비만이 있을 경우에도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0대가 넘은 여성들은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요. 골절의 위험이 적은 에어로빅이나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좋죠.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볼까요? 집안의 작은 공간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운동 강도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스텝 운동을 해보죠. 처음엔 10cm 정도 되는 높이의 박스를 이용하되 점차 높이를 20, 30cm로 조절하면서 운동량과 운동 강도를 조정합니다. 여기에 스텝으로 올라섰다 내려서는 운동을 40분 정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유산소성 운동은 물론 엉덩이와 다리의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분에 120스텝으로 했을 경우 시간당 약 11km를 달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정말 운동 효과가 크군요. 네,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면서 하면 지루하지 않겠죠? 60세 이후에는 생리적 기능이 낮고 운동에 의한 건강 효과도 얼른 나타나기 어려운 때죠. 그러나 운동을 평생 습관한다면 건강 수명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편안한 차림으로 산책이나 맨손 체조, 단전 호흡 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럼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 체조를 실시하면 좋습니다. 낮은 의자에 한 발을 올리고서 허리를 서서히 굽힌 후 잠시 멈춥니다. 이번엔 다리를 바꿔서 해보세요. 매일 이런 식으로 3회 반복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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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젊어서 잘하시네. 할머님도 잘하십니다. 이번엔 의자에 편히 앉아서 한 손에 물병을 들고 발을 아래로 쭉 폈다가 팔꿈치가 다 접힐 때까지 들어올립니다. 이어서 팔을 바꿔서 하시고요. 이렇게 매일 10번 정도씩 하면 됩니다. 벽에 기대고 선 다음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상체를 천천히 내려 의자에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다리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밑에 쿠션이나 의자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벽도 훌륭한 운동기구네요. 그럼요. 알고 보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자, 이번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걷기와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올바른 자세로 해야 효과가 있겠죠? 먼저 바르게 걷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선은 30m 정도 정면을 향하세요. 편안히 어깨 힘을 빼고 가슴을 쫙 펴서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고요. 발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볍게 허벅지를 스치는 듯 앞뒤로 흔듭니다. 골반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엉덩이는 살짝 조여진다는 기분으로 선 다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먼저 대고 걷습니다. 얼마나 걷는 게 좋을까요? 처음엔 편안하게 천천히 걸으시다가 몸이 익숙해지시면 1분에 70에서 100보 정도로 걸으세요. 일주일에 4일 이상,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걸어야겠죠? 물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걷는 게 중요하죠. 고혈압 환자는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걷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저 걷기로 뱃살을 빼려면 어느 정도로? 살 빼기는 가벼운 평보로는 효과가 적죠. 큰 걸음에 숨이 약간 가플 정도의 빠른 속보로 최소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매일이면 좋고 일주일에 4번 이상이 가겠죠. 자, 이번엔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흔히 조깅이라고 하죠. 처음엔 30분 정도씩 가볍게 달립니다. 그렇게 기초 체력을 쌓는 거예요. 달리는데도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럼요. 팔은 V자로 꺾고 가능한 짧게 흔드세요. 호흡은 코로 깊게 1초에 2번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1초에 2번 내뱉고 내뱉고의 리듬으로 2초에 1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부부가 사이좋게 할 수 있는 운동 좀 물론 알려드려야죠. 저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흥겹게 운동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마주 보고 두 손을 맞잡고 한 발로 서서 리듬에 맞춰 다른 쪽 다리를 양옆으로 크게 흔듭니다. 자세는 엉덩이와 허리 전체가 틀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개와 다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앞사람과 반대로 하세요. 서서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몸을 돌려 손바닥을 마주댑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을 취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누워 발바닥을 마주대세요. 발이 엇갈리게 굽히고 펴지면서 구령을 붙이거나 음악에 맞춰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마주보고 앉아 손은 바닥에 짚고 다리를 쭉 뻗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발끝으로 원을 그립니다. 한 사람은 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고 다른 사람은 상대의 발목을 잡아 허리 옆에 대세요. 10초간 앞으로 걷고 10초는 뒤로 걷습니다. 어휴, 이것도 상당한 운동이 되네. 다른 운동보다 훨씬 재미있는데요. 직장에서는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므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거나 주물러주세요. 의자에 앉은 채 머리 뒤로 오른손이 왼팔을 눌러 옆으로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 몸통 틀기를 해보세요.
의자 앞으로 조금 나와 오른쪽 다리만 펴서 발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발을 바꿔서도 해보세요.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린 채 상체를 숙이는 운동입니다. 오랫동안의 운전은 피로감을 느끼게 하죠. 자, 그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로감을 풀어볼까요? 손을 위로 쭉 펴서 어깨와 팔을 2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짚고 등을 편 상태로 20초간 스트레칭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앞으로 누르세요. 의자에 앉은 채 머리 뒤로 오른손이 왼팔을 눌러 옆으로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의자에 앉아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 몸통 틀기를 실시합니다. 운전 직후나 휴식 때 이렇게 운동하면 한결 좋아져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아, 그럼요. 운동은 쉽게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요. 지금까지 보신 운동들은 모두 어느 연령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맞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골고루 운동하신다면 생활에 큰 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평생 건강! 지금부터 가벼운 운동으로 스스로 지킵시다!